아니 2번 아니면 3번. 네, 2번 아니면 3번. 2번 2번. 아나운서니까. 예. 네. 자. 아이들은 이제 우리 신영이 씨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. 언니는 신영이 아저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, 정성? 신영이 아저씨 들어가세요, 언니는. 그냥 도망갈 것 같아요? 이미 자리를 뜨고 아니다. 왜냐면 돈을 많이 아낄 것 같아서. 어비야. 어비야. 화장실에 들어가서 안 나올 것 같아. 언니는 참 관상을 잘 봐요. 하게 보네요. 자, 중혁군. 저런 상황에 아빠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1번 아니면 4번. 내가 쓸 1번 아니면 4번. 아니면 경경왕에게 계산을 떠넘긴다. 한번 잘한 나중에 또 이런 날씨고 내가 한번 사고 한번 사겠다. 네. 제가 볼 때도 1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아요. 유민양 아빠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저는 3, 4, 5번인 것 같아요. 3, 4, 5번 아빠가? 3, 4, 5번. 이야, 버티고 앉아있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리를 떠버리고 나쁜 건 다야 그게. 근데 아이들도 주니어들도 민감하네요. 그러네요. 좀 처음 알았어요. 아이들도 이렇게 그러니까. 음식을 먹었을 때 누가 돈을 내는가에 그런 대해서 그런 거 신경 쓰이나 봐요. 신경 쓰이나 봐요, 그죠?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미동군 아빠가 내지 않으면은 아저씨가 내면 많이 먹고 아빠가 만약에 쏜다고 그랬을 때는 조금 먹을 거예요? 둘 다 똑같이. 많이 먹어요? 마음 그럼. 연기 아저씨. 아저씨가 될 때 많이 먹고 아빠가 쏠 때 조금 먹는다고요? 이야. 아, 한 개만 먹을 거야, 아빠. 우야. 우야. 아미가 알뜰이다, 야. 자, 리온이는 엄마가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, 리온이? 엄마가. 내가 쏠 게 하나 계산한다. 내가 쏠 게 하나 계산한다. 저는 거의. 그래요? 그런 민망한 상황을 못 견뎌. 우와, 그러면은. 안정환 씨가 와서 계산할 것 같아요. 요즘 남편 힘들어요. 아, 그래요? 자, 그러면. 자, 한빈이 얘기를 들어보죠. 네네. 어른들 얘기 들어가지고 아빠가 좀 돈 내기가 귀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는데요. 네.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아빠는 5번을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돈도 많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요. 그래요. 자, 신영 씨 선택을 보죠. 신영 씨 헤드폰 어서 주시고. 아, 재밌겠다. 자, 솔직하게 붕어빵 전체 회식이 끝나고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.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? 정말 솔직히 이미지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될 상황. 제 생각에 아빠는 5번을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돈도 많이 쓰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는 가장 어른인 MC 이경규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을 떠넘긴다. MC 이경규에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을 떠넘긴다. 아, 그래요? 아, 왜 그러는 거예요? 아니, 저 이건 당연히 그 사실 저 이경규 씨가 저 녹화 끝나고 이렇게 회식 같은 걸 좋아하시는데 그 분위기도 주도하시지만 저는 항상 듣기를 그 계산을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. 그리고 저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회식을 하게 되면 보통 저 우리나라선 윗사람들이 내잖아요. 아, 그럼요. 최연장자고. 맞아요. 그리고 지금 딱들 보면 이렇게 아빠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감안하면 쭉 다 회식을 해도 제가 회식비 내는 건 앞으로 한 2년 뒤 정도. 그 정도일 것 같아요. 한빈구는 몇 번입니까? 직접 말해. 5번이에요. 5번. 5번 봐봐. 나는 이미 자리를 뜨고 없다. 없다. 야. 한빈아, 그래도 아빠가 먼저 가진 않아. 먼저 가면 욕먹어. 근데 아빠. 에이, 동생 태어난다고 돈 아껴 써야 된다고. 아, 그렇긴 한데. 그래요. 아빠의 마음도 알고 또 우리 저 한빈 군의 마음도 알았는데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런 게 어때요? 진짜 아빠가 어른들 얘기보다는 이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요?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. 잘한다. 잘한다. 바로 그거야. 네, 우리 한빈군이 아주 정확하게 세상 이 돌아가는 거를 정확하게 읽고 있어요. 그러니까 벌써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죠? 두 번째 도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. 네,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퀴즈. 네, 가족이 하나 되는 퀴즈. 가족 스피드 퀴즈.
자, 진, 핫!